안녕하세요. 저는 피아니스트 황성훈입니다. 황쌤의 5분 쿨 레슨 제3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부터 다룰 내용은 쇼팽의 연습곡 작품 번호 10의 8번입니다. 이 곡은 어렵기로 정평이 나 있고 많은 콩쿨이나 많은 입시곡으로 등장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오늘 한 편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여러 편에 걸쳐서 이 곡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다룰 내용은 턴 테크닉입니다. 영어의 턴이라는 뜻은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돌리다라는 뜻입니다. 그러므로 돌리는 테크닉. 언제 돌리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? 방금 보셨지요? 엄지 도에서 4번으로 넘어갈 때 그때 처음으로 돌리게 됩니다. 이 돌리는 테크닉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지 많은 학생들이 연주를 들어봤을 때 이게 4개씩 이렇게 뭉쳐서 치면서 중간 그네 개와 네개 사이에 짧은 그 숨이 느껴지거나 짧은 스톱이 들릴 때가 많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6개가 한마디에 그 오른손에 있는데요. 그게 고르게 길이가 분배되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네 개씩 뭉쳐지고 그 사이사이에 짧은 스톱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들과 많은 피아니스트들의 그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턴 테크닉에 대해서 맨 처음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턴 테크닉의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우선, 엄지로 짚게 되는 도 위에 엄지를 올립니다. 그리고 홀드한 상태로 그 바로 앞에 있는 음은 파지요. 파는 검지로 짚어지는 음이고, 그 다음에 그 엄지 다음에 턴을 해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음은 4번으로 짚게 되는 라입니다. 그래서 어떤 연습 방법이 일단 있냐면, 이 도, 엄지를 홀드한 상태, 잡고 있는 상태에서 검지, 그 파를 한번 치고 재빠르게 그 다음 라 위치로, 4번으로 짚게 된라 위치로 간 후에 그 라를 5번을 치게 됩니다. 한번 볼까요?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처음에 그 엄지로 짚게 되는 도 위에 엄지를 올리고 홀드를 합니다. 그 후에 그도 바로 앞에 있었던 그 파, 2번으로 짚게 된 파를 한 번을 치고 검지를 친 직후 상당히 재빠르게 4번, 그도 다음에 나오는 라, 4번 위치로 상당히 빨리 가서 그 라를 5번을 짚습니다. 이게 예비 연습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그루핑을 해볼 텐데요. 일단 내음을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. 그 내음은 뭐냐면 라솔파도 라솔파도 4321 이렇게 묶는 것이 아니라 좁은 간격부터 모으게 되는데요. 파도라솔 이렇게 묶는데 그게 그한번 내려갔다가 한번 올라가는 까지 연습을 하게 되면 큰 효과가 있습니다. 한번 볼까요? 1레스트 손가락 번호는 2, 1, 4, 3, 그 다음에 4, 1, 2 이런 식으로 가겠죠?
이렇게 좁은 간격으로 네 개를 이렇게 그룹핑을 한 이후에 한번 내려갔다가 한번 올라갔습니다. 그 다음에 어떠한 방법이 있냐면 그 요 상태에서 앞에 하나 음을 붙이고 뒤에 하나 음을 더 붙입니다. 그랬을 경우에는 이랬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그 손가락 번호 그대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상당히 또박또박 연습을 할수록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한번 다시 볼까요? 앞, 뒤로 한 음씩 덧붙인 상태입니다. 한번 내려갔다가 한번 올라갔지요? 이제는 여기서 또 앞뒤로 한 음씩 더 붙여보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.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간격이 좁은 데서 조금 넓혀가면서 그 턴 테크닉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 연습 방법을 우리가 취해 볼 수 있습니다. 댓글창 밑에 저의 쇼팽 연습곡 10의 8번의 연주 영상 링크를 첨부해서 올립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